당신 안에 있는 그 추악한 살인 본능을 감추기 위한 핑계일 뿐이죠. 딸이 죽고 나서 결국 못 참고 또 사람 죽였잖아요. 그리고는 비겁하게 또 경찰 배치 뒤로 숨었어요. 아니야! 무슨 헛소리야! 지금 또 터졌어요. 아 여기 지금 총동원 수색 떨어졌습니다. 알아 임마. 소변 좀 복원이라고. 내가 여기 봤으니까 저쪽 가봐. 자, 저쪽으로 가자. 예. 그리고 이번엔 더 큰 그림까지 그렸어요. 그쵸? 자연스럽게 수사본부 안으로 들어와서 목격자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경자 씨 행방을 알아냈어요. 강치수 그놈 범인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실패했고 아무도 모르게 도감사님까지 죽이고 동료한테 전부 뒤집어 씌우려고 했잖아요. 최한석 현사님 사는 곳 소유주 오종철 씨던데요. 강중유 일부러 최한석 형사님 집으로 배송받았죠.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빠져나갈구먼 그거 미리 만들어둔 거잖아요. 최한석 형사님한텐 휠체어 닦는 기름이라고 대충 둘러대고요. 그리곤 아들한테 일이 생긴 것처럼 거짓 전화까지 했어요. 다 확인했습니다. 알았어. 저 최 형사 그 아들네로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들네 집에? 어 그래. 서둘러줘. 그래 알았어. 미제 사건으로 남겨두는 것보다 범인이 잡히게 하는 편이 오종철 씨한테는 훨씬 더 안전할 테니까. 살인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12명의 무고한 여성을 죽인 연쇄살인마 그러고도 도망치고 싶어서 심지어 자기 동료까지 팔아가면서 숨으려고 했던 파렴치한 범죄자. 그게 당신의 본 모습입니다. 그동안 잘 살아계셨네요. 이제 남은 인생 그 죄값 톡톡히 받으세요. 30년 전 살인은 안타깝게도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성에 빈 이경자 살인에 대한 죄값만으로도 앞으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